사주나 점을 보러 철학원에 방문하실 때 내방하시는 분께서 입은 옷의 색깔로 뭘 질문하러 오시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100% 맞는 것은 없으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흰색 옷은 치유, 힐링의 기능이 강합니다. 흰색은 금의 기능이 강하니 기존의 상황을 바꾸고 갈아치우려는 에너지의 색깔입니다. 여성분의 상의가 흰색이라면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이혼 가능 여부를 고민하고 방문하셨거나 회사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 때문에 이직 결정을 위한 상담 목적으로 방문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나 스승과의 관계 단절 및 이별로 인한 문제로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을의 곡식이 익으면 황색 물결을 들판에서 볼 수 있긴 하지만 이것 쓰니 기존의 인연과 크게 헤어지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성이 황색 상의를 입고 방문했다면 부부와 별거 중이고 이 문제로 상담하고자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은 권력이나 욕심을 성취해보고자 하는 욕망의 색깔입니다. 남성이 청색 바지를 입고 왔다면 짝을 구하는 문제로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고 여성이 청색 상의를 입고 왔다면 사업상의 큰 금액을 노려보고자 상의하기 위한 방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가장 활발하게 꿈틀대는 에너지의 색깔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해 적에게 내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색깔이므로 결혼을 이미 한 기혼의 여성이 붉은색 상의를 입고 방문했다면 기존 울타리에서 강제 퇴장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잘못으로 송사에 놓여 집에서 강제로 혼자만 나와 있다거나 반대로 내 배우자를 몰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검은색은 서양에서는 미망인들의 색깔입니다. 또한 흉한 일의 징조로도 보는데 해결이 안 되는 힘든 배우자 문제 때문에 방문했거나 배우자가 심각한 병환 중에 놓인 방문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